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다이슨에서 새롭게 출시한 워시지원 물청소기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펫 같이 생겼죠? 런칭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출시 소식을 듣자마자 와, 이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쭉 했었거든요. 저는 미리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있었었는데 역시나 다이슨이 다이슨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신제품이랑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성능부터 관리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청소기라고는 하지만 먼지 흡입과 물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청소기예요. 보통 청소기는 건식과 습식으로 분리가 되니까 이 친구는 건습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구성품은 본체와 물청소 헤드, 충전기와 충전기 거치대가 끝! 심플합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우리가 다이슨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 때문이죠. 전부는 아니지만 가전에서 디자인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 5개. 전체적인 디자인은 심플한데 다이슨 특유의 컬러감이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더라고요. 보통 청소기는 눈에 잘 안 띄게 구석에 두는 편인데 이 제품은 워낙 예뻐서 전시해 두고 싶어요. 가끔 너무 쨍한 컬러 때문에 촌스러워 보이는 제품들도 있는데 다이슨은 컬러 톤이 진짜 사기예요. 그래도 청소기는 청소가 우선이니까 얘기를 좀 해보자면 보통 물걸레 청소기를 살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가 더러운 걸레로 여기저기 닦다가 집이 더 더러워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실제로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직접 써보니까 생각만큼 좋더라고요. 우선 제품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물 탱크를 분리한 다음 선에 맞게 물을 채우고 다시 결합한 다음 청소를 시작! 간단하죠? 물 탱크 용량은 1리터로 넉넉한 편인데 이 정도면 290제곱미터 약 80평대 공간을 청소할 수 있는 정도고 사용시간은 최대 35분이에요. 보통 집에서 소스나 음료를 쏟았을 때 꾸덕꾸덕 해줄 때까지 두진 않잖아요. 실제로 많이 흘리는 수준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유나 커피, 콜라는 한 번에 쓱 밀어주면 깨끗하게 잘 닦이고 케첩이나 고추장 같은 소스들도 밀리는 곳 없이 앞뒤 왕복 한 번이면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물티슈로 한 번 더 닦아봤는데 묻어나오는 것도 없었어요. 이건 건습식 청소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걸레 청소기를 살 때 이걸로 집 전체를 닦아도 될까? 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소스들을 쭉 길게 뿌린 다음 청소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닦여서 살짝 놀라긴 했어요. 그리고 물 공급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이 흥건하거나 줄줄 흐르지 않아서 좋았는데요. 물 사용량은 1에서 3단 맥스 모드까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보통 가볍게 돌릴 때는 1단이고 소스나 음료 흘렸을 때는 2단으로 해서 돌려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청소를 한다 하시면 가볍게 하셔도 되고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주방 쪽을 청소하실 땐 맥스 모드를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물 청소가 가능한 건 작동 방식 때문인데요. 물걸레 청소기는 크게 패드가 360도 회전하면서 닦는 회전식과 사각형 패드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닦는 왕복식, 그리고 물을 뿌리는 동시에 브러쉬가 회전하는 브러쉬 회전식이 있는데요. 회전식과 왕복식은 패드를 세척하면서 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 너무 더러우면 거실에 있는 이물질을 방에 옮겨오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일정 부분을 닦고 패드를 세척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잖아요. 이건 롤러 브러쉬가 장착된 제품이기 때문에 물 분사구에서 물을 뿌리고 두 개의 롤러 브러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닦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6개의 분사구를 통해서 롤러 전체에 고르게 물이 공급되는 방식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브러쉬 회전식은 오수를 흡입하기 때문에 먼지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데요. 물청소 헤드 안쪽을 보면 나일론 브러쉬가 장착된 두 개의 보조 브러쉬가 있는데 이 브러쉬가 이물질을 먼지 트레이로 오염수는 오수통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또 못 찾는 성격이라서 반극한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음식 먹다가 흘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시원하게 엎어봤습니다. 3, 2, 1, 고! 여러분 보셨어요? 원샷 원킬, 면은 면대로 국물은 국물대로 청소가 아주 잘 됐어요. 이 정도 양을 쏟을 일은 거의 없지만 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저도 독도 키우면서 몇 번 있었었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울컥하네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4.8kg인데 사용하면서 손목이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살짝 끌려가는 느낌이라서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걸레 청소니까 힘을 주면서 닦아야 할 것 같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써보시면 아실 텐데 그냥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주면 됩니다. 가구 밑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청소하기에도 편했고 헤드도 네모나게 생겨서 구석 청소할 때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관리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하면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할 게 별로 없어요. 우선 청소가 끝나면 물탱크랑 오스통, 먼지 트레이를 분리해서 세척해주세요. 그 다음 물탱크에 다시 물을 받고 결합한 다음 메뉴 버튼으로 셀프 클린, 마지막으로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면 끝! 이제 남은 건 기다림 뿐! 저는 보통 집 청소 한 번 다 하고 셀프 클린 두 번 정도 해주는데요. 시간은 오래 안 걸리는데 소음은 살짝 있는 편이에요. 건식 청소기 자동 먼지 비움 정도? 그리고 아쉽지만 건조 기능은 없어서 2주에 한 번씩 헤드 안쪽이랑 롤러 브러쉬는 손으로 세척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슨 하면 떠오르는 게 모터잖아요. 슈퍼소닉도 그렇고 무선 청소기인 V시리즈도 그렇고요. 모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물청소기가 나오면서 다이슨은 본인들이 뭘 잘하는지 잘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청소는 손맛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맛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요리, 낚시, 그리고 청소. 누가 그랬냐고요? 제가요. 일단 청소는 해봤으니까 낚시 가서 요리까지 하고 올게요. 그러다가 흘리면 얘로 닦아주면 되잖아요. 제품은 899,000원이고 무선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 따로 쓰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갈아타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